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패키지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저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28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AI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본다고 촥다 알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다 알았으니까 다음 거 한다고 또 그게 다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듣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28개 과정 정도는 들어가야 선생님들이 공부가 돼요. 만약에 이제 대여섯 개 해놓고 이거 하면 됩니다. 이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쫙다 해놨어요. 그냥 이걸 따라오면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엄청 많이 풀잖아요. 한 5천 문제 이상 풉니다. 자, 이렇게 하고 떨어지긴 좀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반복하고 요약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요약 정리도 엄청 반복해요. 자,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고 안 헤어지는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교재비가 무료예요. 교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재비가 무료니까 수강료만 지불 이렇게 하시면은 그죠? 수강료만 내시면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거죠. 교재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교재비가 없고요. 자, 그리고 모든 교재는 PDF 파일로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 왜막 두꺼운 책막 짊어지고 막 이렇게 스카 가고 이러실 필요 없고 필요한 거책몇개 이렇게 꼽아두시고, 이렇게 인쇄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 하나 들고 딱 다니시면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 단거나 같은 거할때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문제 단거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문제 단거나를 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부분만 오릴 수도 없고 해당 페이지를 다 복사하려면 그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단거나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내용 단거나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장으로 딱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문제 단거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은 결정돼요. 자, 그래서 문제 단거나를 할때 PDF가 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제 강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근데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의 강의는 완벽 풀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28개 과정이 들어가 있고 문제 5,000문제 이상 풀고 그리고 제 강의 횟수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이 정도는 해야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가고요. 이 정도는 해야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1등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이게 커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패키지는 1등하는 패키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치동에서 가회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교수 생활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교 수진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 하면 붙는다. 그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합격한다. 그런 기준으로 커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학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 거는 28개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량진을 비롯한 여러 학원들은 한 과정이 16개 과정이 되는데 이 6~7개의 과정을 유지해 온게 너무 오래됐어요. 시험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6~7개 과정을 수십 년째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과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학과장 할때 유아교육과 교육과정도 매년 바꿨어요. 이 6~7개 과정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요. 자, 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물건이 6~7개 있는 거랑, 그쵸? 물건이 28개 이상 된 거랑 가격 대비를 해보면 6~7개 있는 데가 약간만 저렴하다 이러면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렇죠. 자, 28 나누기 7. 7이라고 했을 때 보통 7개 가정도 잘 없더라고요. 뭐 5, 6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4예요, 4. 그러면 뭐냐 하면 타 강의가 제 가격의 4분의 1 가격이어야 사실은 강의 개수, 뭐 이렇게 강좌 수뭐 이런 거 대비 맞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선생님들 곁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을 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매주 목요일 줌에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비워놨어요. 이 공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언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패키지는 1년 내내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학원들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못 들어요. 패키지를 끊어놔도 만약에 1월 강의를 8월쯤에 다시 들으려면 못 들어요. 저희는 1월에 시작하는 유아교육개론 강의도 8월에 다시 들을 수 있어요.